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수질 실기 기출 문제 2019년 1회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서술형 문제 나왔네요. 막공법칙 물질 절단을 유발시키는 추진력을 써보래요. 여기 지금 투석, 전기투석, 그리고 역삼투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추진력 그러면 막여가에서, 그죠? 막공법, 막여가에서 우리 6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각각의 추진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뭐가 있었나요? 나노, 그리고 또 한해 여과, 그 다음에 또 정밀 여과, 그죠?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세 개의 추진력은 똑같죠? 뭐예요? 네, 수압차, 정수압차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투석. 역삼투부터 먼저 한번 써볼게요. 역삼투, 그리고 투석. 전기투석, 이렇게 나머지 세 개가 있죠. 자, 역삼투는 추진력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역시 정수압차가 되고요. 투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나요? 확산이 투석의 이제 뭐기 때문에, 원리기 때문에 추진력이 확산은 농도차 때문에 일어나죠. 그리고 전기투석은 전이차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적을 때는 투석은 뭐고, 농도차, 그다음 이게 1번. 전기투석은 전이차, 역삼투는 3번이니까 정수압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문제 2번. 회수 담수화 방식 중 상변화 방식 두 가지와 상불변 방식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앞에 지금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요 1번, 2번 문제는 우리 어디에서 1차 필기에서도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이제 외웠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네요. 자, 우리 회수 담수화 방식 어떻게 봤나요? 네, 상변화식과 상불변식으로 나눴고, 상변화식의 증발법, 요거는 어떤 걸, 이제 액체, 그죠? 회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네, 기체로, 증발시켜서 기체로 만드는 거고, 우리 또 이제 액체를 고체로 얼려서 만드는 거. 요게 냉동법. 근데 요즘에는 또 결정법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지금 요두 가지 방식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증발법은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다다증투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앞자리만 외워도 됐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다증투 해서 어떻게 다단플래시, 다중효용법 요걸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냉동법은 직관과 이렇게 외웠죠. 직접냉동, 간접냉동, 가스수화물법. 자, 그리고 상불변식에는 이제 막여가법 그리고 기타 방법 이렇게 나누시는데 막여가법이 앞에서 우리 1번에서 봤던 역삼투와 전기투석 그리고 기타 방법이 이용교환과 용매추출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상변화 방식 두 가지, 상불변식 두 가지를 쓰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적을 거는 어떻게 적으면 돼요? 그냥 여기 중에 하나씩만 적으시어도 되는데 지금 일단 상변화식 이쪽에서 지금 분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변화식, 상변화 방식 두 가지 그러면은 어떻게 증발법, 그죠? 그 다음이 네, 냉동법 혹은 결정법 이렇게 적어주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다 증투 요거도 적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 내가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다다증투 중에 네, 두 개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상불변 방식. 상불변 방식에서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네, 역삼투, 전기투석, 네, 이용교환, 용매추출. 요거 네개 중에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시겠네요.